여러분은 천안의 시내버스 정류장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지로 유명한 전북 전주시나 감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군의 경우 각각의 지역의 특징을 살려 시민들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안의 경우 단순한 사각 구조물의 정류장이 대부분이어서 일부 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천안TV와 천안신문이 마련한 창간 34주년 특별계획 체인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버스 정류장에 천안의 색깔을 입혀보자는 제안을 이현자 기자의 보도를 통해 함께하시죠. 국토의 중핵 도시로서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 천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수의 시민들은 천안의 상징인 호두과자 조형물조차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장점을 살려 그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장안관, 경부관, 호남관 등 전시관을 천안역 신축 공사 시 마련해 준다면 의미가 더 클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라든지 최근 홍보에 열리고 있는 빵의용에서 버스 정류장에 색을 입혀보는 거 어떨까요? 버스 정류장이 호두 모양 또 빵명이라면 어느 누가 천안을 찾아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시민들 반응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전북 전주시나 경북 청도군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를 이유로 점차 도시형 디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했는 거는 그대로 뭐 그 노후화되면 이제 개최를 하는데 그게 좀 유지 관리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특산품이라서 그거 이제 홍보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저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 유리라든가 그게 조금 관리하기가 그 어려운 면이 있고. 천안시도 그간 곳곳에서 버스 정류장 디자인 교체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만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디자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공공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전에 그 유행처럼 시행했다가 요즘에는 공공 디자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유계승강장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주위 환경에 어울리는 형태나 색감을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디자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민이 바라는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등 천안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70만 시민이 힘을 합쳐 꼭 찾고 싶은 천안을 만들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